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다음에 둘째 부인 김성애와 그녀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또 김성애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요. 김성애 저 여자가 정치에 대한 욕심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여자였대요. 그래가지고 한창 그 김일성의 총애를 받을 당시에는 지방에 있던 자기 가족들을 평양에 다 끌어와가지고 중앙당에 다 심어놓은 거예요. 자기 거미줄처럼 탄탄하게. 그러고 김평일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막 내세우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된 다음에는 그 김평일이는 해외 나가서 유랑생활하고 그리고 저 김성애는 그 김정일 속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사는 처지가 됐다고. 근데 제가 듣기는 또 김평일이가 김일성을 똑 닮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평일 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리고 중앙당 간부들이 김평일 동지를 우리 후계자로 모시면 어떠냐 했는데 거기에서 딱 한 명이 최룡해 아버지 최연이 어디 옛날부터 후궁의 자식이 왕이 되는 걸 봤냐. 절대로 안 된다. 김정일이 된다.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그 후계자로 등극하는데 큰 힘을 역할을 한 것이 최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룡해가 지금 뭐 잘하는 거 없잖아요. 잘못하고 사고도 많이 치는데 지금 오른팔이 됐잖아요. 저봐라, 후궁의 아들이 어디 왕이 되냐. 당장 처치하라. 되게 처치하래요. 아니 처치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님들이랑 통해서 들었던 거는 원래 김일성 자체가 김정일보다 김평일을 되게 후계자로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정일이가 그걸 알다 보니까 그 김평일을 진짜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가다 보니까 제가 들은 거는 후배로 아예 내보낸 거예요. 김평일 아예 내장시키고 김일성이가 그 김평일을 또 계속 찾았대요. 찾았는데 김정일이가 그걸 계속 커트하면서 아예 해외에서 북한으로 못 들어오게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김정일이가 김평일을 아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김평일이를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아예. 저 아들은 저희가 독일에 가실 때 저 김평일은 폴란드에 있었어요. 네, 폴란드 대사로 나. 제가 80년대 유학 갔는데 87년도가 때 김용일이가 독일에 들어왔어요. 북한은 못 들어왔는데 독일에 들어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대사관에서 유학생 지도원이 있어요. 한 명. 유학생을 다 매 지역마다 가서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김용일이가 들어왔다. 절대 만나지도 말고 만나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순간 너 인생 끝이다. 저희한테 계속 그러니까 되게 안 만나라고 대사관에 가도 그거 안 만나면 말 걸면 안 되잖아요. 그거. 일부러 되게 고민했어요. 그냥 왕따 시켜버렸구나. 왕따인데 우리 보니까 세력을 만들까 봐. 이야. 저는 자식들은 뭐 이제 외국으로도 나가고 뭐 이랬다고 들었는데 그거 말고 김성애 엄마랑 그리고 김성애라는 저분의 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김일성이가 인민대학습당을 짓겠다고 어떤 경치 좋은 언덕을 봐놨대요. 근데 그 자리에 김성애란 저분이 자신의 어머니랑 동생의 집을 지어줬대요. 되게 궁궐 같은 집을. 그래서 그 사실이 발각되면서 김일성이 엄청 실망을 많이 했고 이제 그 실망이 김정일이에게까지 가서 김정일이가 저 곁가지를 물리치는데 그 사건도 하나 얹어서 같이 물리쳤다고.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 많은 걸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안 난다고 부풀해지거나 이런 건 있지 근거 없는 말은 다 아닙니다. 그리고 김성가비가 그땐 다 평양시당 제2비서는 대단한 그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제 올레오고 뭐 중앙당 뭐 부장도 시키고 김성 자기 오빠는 평양시당 제2비서 시키고 권력을 잡게 그러니까 평일이한테 이제 권력을 남겨주기 위해서 집안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이제 김성가비의 그 비리가 엄청났습니다. 사실 그걸 김정일이가 김일성이한테 이제 이야기하면 그 뭐 무슨 친척 무슨 질투한다길 거 아닙니까? 그치. 또 그래도 그러니까 조직부 제1 부부장들 뭐 김치구나 이런 고밀 부부장들 통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묶어 가지고 김일성이한테 보고하니까 김일성이가 노발대발한 거죠. 그래 가지고 김성갑이 정치범 정성한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 몽땅 잘라버린 거예요. 이야. 그리고 김평일이가 그때 79년도에 해임됐죠. 그 모든 중앙당 조직부에서 다들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일이가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뭐 그렇게 함부로 치진 못했습니다. 김성가비를 비롯해서 네. 김성애 식구들은 다 쳐내깔렸지만은 김성애를 비롯한 김성애는 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차례차례 다 제거했죠. 김평일이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평일을 이제 축출한 거죠. 이게 무슨 사극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